안녕하세요, 바람이에요. 자, 오늘의 조합 먹방은 아침 햇살. 예. 이게 또 아침 햇살이 정말 아침 햇살을 예, 한번 밝혀줄 것 같은 그런 음료수죠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또 달달함을 또 추구하고 싶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. 자, 허쉬 팝콘. 네. 아, 요 조합이 억수로 예, 기대가 되는데, 일단 따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역시 부드러운 아침 햇살. 와, 원래, 과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, 뭐, 우유가 제일 적합한 파트너지 않습니까, 여러분? 그런데 요 바람, 조합소는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. 예. 혁신적인 맛을 찾기 위해 예. 달려갈게요. 허쉬 팝콘. 예. 한번 말아볼게요. 자, 빈떡이고요. 와, 이 비주얼은 또 예, 박살나네요. 예. 오, 비주얼은 좀 예. 좀 괜찮습니다. 예. 그또 시청하시면서 아, 더러 이러시는 분도 있는데 원래 컨텐츠가 이겁니다. 예, 조합소. 새로운 맛을 찾기 위해서. 자, 한번 먹어볼게요. 잠깐만. 야, 처음에. 이게 솔직히 처음에 니 맛, 내 맛도 아닌 진짜 맹물 맛이거든요. 그런데 이게 허쉬 팝콘 자체가 야, 살아있네 이거. 이 허쉬 팝콘의 이 톡톡 튀는 매력에 이 아침 햇살이 이 지금 완전 녹당됐어요. 진짜 와, 쌈 레전드인데 이거? 아삭아삭하게 괜찮네. 원래 과자는 우유랑 먹는 게 원래 태워 먹는 게 국룰 아닙니까? 근데 그게 아니네요. 아침 햇살도 그렇게 맛이 변하고 그런 것 같진 않아요, 여러분. 야, 이거. 야, 색다른 맛인데, 이거? 이게 깔끔해요, 깔끔해. 야, 조합하다가 나왔네. 오늘 괜찮네, 오늘. 아침 햇살하고 허쥐 팝콘. 편의점에서 팔아요, 여러분. 허쥐 팝콘이 확실히 강하네, 강해. 이게 맛이 좀 쫀득하면서도 이게 스근하면서도 좀 거시기 하면서도 살짝 맹물 맛 나면서도 살짝 팝콘의 그 톡톡 튀는 매력. 나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. 진짜 괜찮아요, 여러분. 이게 진짜 우유가 없을 때 대타용. 예.
진짜 괜찮다. 와, 진짜 맛있네. 오늘의 결론.